Hi guys, this is Ready Channel, and today we're getting into episode 2 of Big Bang The Beginning. So without further ado, I'm gonna get right into this, so let's go!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그가 직접 선발한 재능 있는 6명을 소개한다. 화려한 테크닉의 리더, 권지용. 부드러운 카리스마 동영배, 매력 만점의 미소 천사 강대성, 맑은 눈빛의 어린 왕자 장현승, 파워 래퍼 최승환,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 이승현. 이들의 가수 육성 과정을 공개한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실력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친구들이 데뷔하면 큰 방향을 잃힐 것 같다. 뭐 욕심 같아서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만큼이나 이 친구들 선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그냥 뭐 이용하신 게 좋지만 나 개인적으로 그냥 실망 그 자체였었거든.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 YG에서 기대하는 애들이 맞는가. It was really not happy. 5월 말에 결정을 할 거야. 실력이 없으면 일을 같이 할 수 없어. 어?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And like there are songs that are muted because of copyright. Standing behind the starting line, Jiyoung's story. Okay? 약속했어. 한 달 반이야. 너한테 15년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야. 아세? 어? 너 특히 열심히 했나, 양배. 현승이하고, 어? 분발을 당부하며 돌아선 양현석 대표.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곧바로 다음 일정을 지시한다. 도영아, 이제 데뷔 날짜는 확정됐으니까 애들이 연습하는 걸 매주 카메라 찍어. 어? 그래서 나한테 매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나는 이제 애들 그 카메라를 보면서 애들을 누굴 뽑을지 결정할 거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해. 알았지? 네. 반면 그가 And like I'm wondering, did like the trainee system that we have like as of today like at each end of the month their evaluation was it like that or like it was not yet like in place in the idol system? I'm wondering because it doesn't look like they have like evaluation like at each end of the month. Maybe because they're not like enough trainees. I don't know. 떠난 자리엔 어색한 침묵만이 남는데. 탈락이라는 그런 개념을 아예 생각을 안 해봐서 제 성격상 더 이 악무 열심히 해서 그럴 리는 없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갖고. 양현석 대표의 준엄한 질책, 팀의 리더인 지용에겐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Chapter 1, meeting and after. 지용과 아이들은 양 대표와 만남을 가진 뒤로부터 스스로에게 더욱 박차를 가한다. 지금껏 최선이란 말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선만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선택을 기다리는 아이들보다 더욱 초조한 건 냉정한 판단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양현석 대표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사장님한테 애들 레슨한 거를 촬영을 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거 보시고 애들 평가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뭐 애들한테는 거의 공포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충격적인 거는 양현석 대표의 첫 번째 평가가 드디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 영배 같은 경우도 음정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또 재영이 같은 경우도 노래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어. 기획회의를 통해 나온 세밀한 평가는 훈련 방향을 잡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 지용이 지금 공을 들이는 이 브레이크 수업 역시 그것을 기록해. 좀 쉬었다 해. 아쉬운 탄성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는 지용의 훈련. Breakdancing is 이 기록은 양현석 대표에게 전달된 자기 능력의 모든 것이자 스스로를 비춰볼 거울인 셈. 이렇게 안 끝나고 반대쪽으로 끝나거든? 근데 이쪽은 조금 말렸지. 하지만 평가에 대한 집착보다 리더로서의 사명감에 지용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지용은 굉장히 애들 되게 잘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되게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생각하고, 지용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부럽기도 하고.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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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권지용, 오디션을 거치는 대개의 연습생과는 달리 그는 YG에서 먼저 손을 내민 특별 케이스. 13살 때부터 활동한 지용의 재능을 양현석 대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어린 꼬마애가 랩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생밖에 안 되는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랩을 하고 어떻게 저런 패션과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지용이 같은 경우에는 데뷔는 저보다 사실 빨라요. 어렸을 때부터 언더그라운드면 언더그라운드지만 이렇게 먼저 데뷔를 해서 TV에도 나오고 랩도 하고 제가 연습생일 때 시절부터 이 친구들은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봐온 친구들이라 굉장히 정말 친동생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데뷔 시기만 놓고 본다면 지용은 이미 6년차 중견 가수.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지적사항이 많다. 일단 모니터 한번 해봐봐. 조금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목이 안 좋은 건 딱 티가 나. 이게 올라가야 될 게 딱 안 올라가니까. 좀 안 타버리네. 그로부터 며칠 후 숙소를 나선 지용이 어디론가 바삐 향한다. 그가 찾은 곳은 바로 병원. 무리한 연습에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목에 이상이 온 것인데 얼마 전 보컬 연습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어때요 오늘은? 안 좋습니다. 노래도 많이 했어요? 네? 노래 많이 했어요 또? 네. 목 어때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예 갔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말은 안 올라가요. 목소리 안 올라가요? 다음부터 솔직히 입고 오세요. 연습 때문에 차일 필 미뤄온 통원 치료. 결국 무리한 강행이 화를 자초한 꼴이 돼버렸다. 하루 12시간의 연습 스케줄.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은 재기발랄함으로 피곤을 달랜다. 하나 단 한 사람, 지용이만은 그렇질 못하다. 지금 그는 최악의 컨디션. 결국 아픈 지용이가 빠진 가운데 현승의 보컬 수업이 Especially if you're a singer and you hurt your throat, like it's not good. 실시됐는데 일주일마다 찍는 보고용 영상. 자신의 탈락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는 생각 때문인지 현승이 다시 찍겠다며 고집을 피운다. 더 목 찍는 거. 하나 지고 그냥 다시 찍을게요. 이걸? 너 야 이거는 이거보다 이거 야 너 요번 심지어 요번 한 게 이거보다 못해. 내가 아까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거든 지금 목소리가. 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일단 푹 자고 내일 저녁 때 초통화를 하자.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뭐 여기 와서 찍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자, 오케이. 심하이. 자, 아, 끝. 결국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나버린 현승의 보컬 수업. 아이들의 길고 긴 하루는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양현석 대표의 냉정한 평가는 끝날 줄을 모른다. 화면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운 그의 속내가 궁금하다. 다음 날 아침, 목 감기에 몸살까지 겹친 지용이 오늘은 가장 늦게 식탁에 앉는다. 지용아, 저기 약 꺼내놓은 거 있거든? 이거 코하고 목 아플 때 너 그때 줬던 약인 거야. 아, 이거 꼭 먹어, 밥 먹고. That's how I was last week. I was so sick. Like my throat hurt. I kept sneezing. Like I can feel what he's feeling. 하루치는 되니까 진짜 가서도 먹어.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들로 생기가 넘칠 자리건만 오늘 아침 다들 밥 숟갈만 우겨 넣고 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때였다. 그 뭐지? 내일 찍고 메모리 꽉 차고 막 이러면 뭘 찍어요? 애들 놀아 다시 재촬영이란 말에 놀라는 지용. 어? 왜? 왜? 아니 너무 못해. 아 똑같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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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찍지 마. 너도? 영배 너도? 아니 무슨 몇 번을 찍어. 둘만. 그럼 신현이 형은 어떡해. 신현이가 어떡하고. 공평하게 해야지. 못했다고 계속 추는 딴 애들은 어떡해. 근데 얘네 뭐지? 얘는 어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와 계속 뭐 신현이 형, 신현이 형. 좀 나만 해도. 지용이 역시 목이 아파 아쉬움을 남긴 테스트 영상. 여기 몇 번 더 찍었잖아. 나 한 2시간 더 해갖고. 근데 뭘 또 찍어. 시청 말고 어차피 그걸 보여낸 다음에 통화 같은 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통화하려고 했어. 무슨 영상에 대한 현승의 집착이 그만 예민해진 지용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인데 평소답지 않은 지용의 반응에 아이들은 놀랍고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 당시에 아마 이제 둘만 다시 찍겠다니까 저게 저도 그렇고 영배도 그렇고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건데 근데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 안에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전화 영배를 떠나서 막내 승현이하고 큰 승현이 형은 한테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네, 찍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속상했죠. 그냥 더 이렇게 좋은 모습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찍으면 찍을수록 계속 더 찍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웅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감기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수롭지 않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기 낫는 동안은 이게 무리한 연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용이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좀 심했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노래는 잘 했었고요. 네. 근데 목이 이게 이 친구도 노래를 많이 안 불러본 친구라 그 당시에 이제 노래를 어떤 힘으로 불렀었나 봐요.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녹음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목이 완전 쉬어버렸다고 그런. 네. 네. 지용이 노래 한번 불래? 프로젝트 발표 후 첫 번째 테스트 영상이 드디어 기획회의에 올랐다.
양현석 대표는 지금껏 이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연습생의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해왔다. 현승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가며 다시 촬영하려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 말없이 화면 속 지용을 지켜보던 양현석 대표가 좀처 드러내지 않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이 바라는 건 없어요. 지용이한테는. 지용이 영배가 일단 표정은 제일 좋고 지용이가 지금 저게 노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노래 아예 하기 싫었던 놈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지용이는 노래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전 미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제가 노래를 하는 것도 R&B처럼 막 그렇게 노래 잘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런 형식으로 그냥 랩 같은 식의 그런 멜로디 진행들 있잖아. 지금 크리스 브라운 것도 뭐 저런 식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용이도 뭐 한국에는 굉장히 없는 톤이에요. 굉장히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떤 랩하고 노래랑 구분이 없거든요. 래퍼가 노래하기도 하고 뭐 넬리나 그런 사람처럼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최초로 어떤 랩을 랩하고 노래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아, 다시. 예. 아픈 몸을 이끌고 녹음실에 선 지용. 좋지 않은 목 때문에 연신 물을 들이킨다. 가겠습니다. Yeah, yeah, yeah. This is song for y'all to smil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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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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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그리고 슬퍼지네. 네가 보고 싶다고 이제는 네가 만족할 수가 없이 돼버린 걸. 볼 수조차도 없어. 아, 순조롭지 않은 녹음 작업. 다행히 밖에서 안쓰럽게 지용을 지켜보던 보영 씨의 응원 덕분에 녹음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갓 나온 녹음본을 들고 지용이 맨 처음 찾은 건 바로 원타임의 송백경이었다. 지용이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랩하고 막 이런 거 오빠는 많이 지켜봤으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오빠한테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자. 좋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먹통이 되어버린 스피커. No. 헌데 송백경의 반응이 더욱 의외였다. 좋은 징조예요. 지금 우리 지드래곤 지금 음악을 들으려고 CD를 갖고 와서 틀으려고 하는데 스피커가 나갔어 지금. 그럼 좋은 징조야. 진짜 좋은 징조야? 그럼 원래 그랬어요? 우리 옛날 나올 때 우리는 이 녹음되어 있던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없어져갖고. 아 맞아. 그런 적 많지. 한 번에 다 없어져갖고. 싸이 형 챔피언 녹음할 때도 녹음실 스피커 두 개 다 터져가지고. 그래. 진짜? 아무튼.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좋은 징조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제 다 덮어주고 얼러주시면 되는데 많이 맞았지 우리. 녹음해놓은 거 다 지워 없앴다고. 우리 책임도 아닌데 많이 맞았지. 데이터 많이 없어. 데이터 없어진 게 우리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고. 근데 많이 맞았어요. 뭣도 모르고. 어렵사리 다시 시작된 선배의 노래 감상. 농담을 건네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야, 노래가 되게 길다야. 근데 잘했다야. 근데 이거 가사 본인이 직접 다 쓰고 그러면 그 사람 다? 자스나 힘들었겠다. 야, 좋다. 자랑하고 왔구만 딱 보니까 이거 평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랑하러 온 거야. 아니야 오빠 겸손하게 평가받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그냥 평가보다는 그냥 들은 소감. 너무 좋아. 좋아. 하나의 그냥 완성된 창작품을 듣는 느낌과 창작품을 듣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아 여기 좀 아쉬운데라고 느낄 만한 부분 없어. 잘했다. 힘을 하시겠다. 힘을 하시겠다. 자랑하러 왔어 내가 봤어. 나 이만큼 컸어요. 나도 대우 좀 해주세요. 딱 이런 필이야 지금. 그래 다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종종 보자. 장족의 어떤 발전을 거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왜냐면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6학년, 5, 6학년 때 막 멋모르고 그냥 막 힙합원 입고 막 이렇게 랩 따라서 하던 그 시절부터 전 봐왔기 때문에 지금 뭐 녹음을 끝난 그날 밤, 반가운 손님이 아이들의 숙소를 찾았다. 주인공은 바로 지용의 어머니. 자식 같은 애들이 6이나 되니 일주일이 멀다 하고 들린다. 그리고 안타깝지. 막 제대로 못 먹잖아. 그냥 과일이고 뭐고 뭐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는 한 끼라도 잘 먹이려고 내가 오늘 꼭 저녁이라도 챙겨서 먹겠으니 해주는 거지. 이제 옷방에 있을 것 같아. 모처럼 만에 푸짐한 밥상을 받아든 아이들. 하지만 아들을 맡긴 어머니의 걱정은 비단 끼니만이 아니다. 바깥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해도 항상 네가 짜증나면 남까지 피해를 주잖아.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조금 안 좋아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도 잘 풀고 잘할 줄 믿어 언제든지. 100번 똑같은 일 100번 하시는 거야. 집에서는 아들도 애긴데 감당을 힘들어. 그날 밤은 그렇게 모자의 정이 방 안 가득 넘쳤다. I'm getting like teary eyes just from him being with his mother. 그런데 지용의 슬럼프가 자꾸만 길어진다. 목에 통증이 계속돼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마음껏 노래도 못하고 일어선 보컬 수업. 그런데 지용의 걸음을 멈추게 한 무언가가 있다. 그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웃음 식계며.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이 글귀에서 지용은 어젯밤 엄마의 당부를 떠올린 건 아닐런지. 웃어라, 웃어라. 제가 힘들어하면 친구들은 뭐 말 다 했기 때문에 더 파이팅 해갖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좀 아직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날 저녁 지용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슬럼프를 벗어나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아침부터 이어진 냉랭한 분위기를 털어버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I'm on the sweet. 기본 비트를 형이 쭉 할 거야 계속. 여기 트럼본 이 룹에서는 계속 기본 비트를 하면 처음 딱 들어가서 뚜두두두 뿜뿜 치 여기 뿜 할 때 영배가 여기부터 멜로디를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계속 하고 승현이 형이 처음 뚜두두두 뿜뿜 치 여기부터 yeah let's go 이렇게 추임새식으로 계속 여기 룹에서 추임새를 계속 승현이 형이 넣을 거야. 다시 시작된 여섯 명의 하모니. 역시나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이들이다. 아니, that's so cool. Like seeing them all together doing that.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Like, with nothing but just the sound of the mouth. That's really cool. 그래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도 웃을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스스로 택한 가수의 길. 까마득한 그 길을 오늘도 걷는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엔 그토록 원하는 세상이 있다. 꿈을 향한 기나긴 여정. 이제 시작이다. 영혼을 쥐고선 그 자리는 꿈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한 출발선이다. Another
great another great episode, and this episode really like just focused on GD's story. So I'm gonna guess that for the next episode, and I think until 7, I think episode 7, I'm guessing it's gonna be like each episode a story of one of the person, which is really cool. So we get like even more in depth of the person that the episode is focused on. But I really enjoyed that, and I'm really excited for episode 3. So as always, thank you for watching. Stay safe outside, and hope you have a good day.